계속해서 복이 있나니라는 주제로 팔복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가지의 복 중에 세 번째 복이죠.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의 복,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의 기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또 주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땅 좋아하십니까? 땅 좋아하시지요? 설교 초반에 무슨 부동산 이야기인가 생각하시겠지만은 저는 아직 제 이름으로 된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러나 땅은 변하지 않는다, 부동산 불패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땅을 정말로 소유하길 원하고 또 땅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본능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았는데요. 세계에 손꼽히는 젊은 부자가 있죠. 이 페이스북의 창업자인 우리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와이, 우리 보면 윗섬이 있죠. 이 카우아이 섬 북쪽 땅을 2014년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매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까지만 이렇게 총 1600에이커, 저는 이 면적이 빨리 이렇게 가늠이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름이 약 7km 정도의 엄청난 땅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보는데 이 저크버그가 제 사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땅을, 이 하와이 땅을 지금 매입하고 사는데 주변의 원주민들과 지금 분쟁도 하고 있고 정부와 소송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전쟁은 결국에 땅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 하와이에 내 땅을 사놓고 예배해 놓았다라고 하면 참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 같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땅을 소유하고 또 가지려고 할까, 사려고 노력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전히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최고의 부동산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 정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과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이들 실망하시는 표정인데요. 그런 땅 말고 진짜 땅을 달라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정보는 없다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의 땅이 있든 없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땅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돈을 지불하고 나서라도 사려고 하고 또 모든 노력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부자처럼 자신의 전 재산의 일부분을 팔아서라도 소송을 하고 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은 좋은 땅을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누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팔복의 세 번째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복의 열쇠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그 산에서 산상순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자들, 이 복된 사람들은 온유한 자들이고 이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세 번째 복은요 사실 이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이 구약의 시편 말씀을 주님께서 또 인용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11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땅의 개념을 항상 두 가지의 의미와 두 가지의 성격
것으로 비춰줍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 이 땅의 개념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업으로, 기업의 복으로 주시는 땅, 어떤 풍요의 땅을 항상 의미하고요. 또 두 번째, 성경에서 땅은,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진행하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땅의 개념을요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는 이것을 잘 파악하고 또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기 위해 성경 구절들을 몇 구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첫 구절이요, 이 성경 말씀의 첫 구절이 하늘과 땅의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하신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지요. 또 이제 출애굽 이후에 민수기 34장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의 온 지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업과 복으로 주시는 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에 오면요, 이 땅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른 성격이 이제 더해집니다. 부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하여서 새롭게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상속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요 지금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그 기업과 땅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 주어짐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복찬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 말씀을 이제 벌써 3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 이 팔복,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이 어디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임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 팔복은요, 지금 우리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장차 우리에게 미래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장차 내가 경험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복의 핵심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5절 말씀에, 팔복의 세 번째 말씀에 누가 그 땅의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누리게 된다,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그 하나님의 땅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땅 안에 거하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성품 중에 많은 상태 중에 뭐 겸손이나 순종이나 착함이나 성실이나 인내함이나 뭐 어질고 선함이나 많은 상태가 있을 텐데 오늘 말씀 중에 온유한 자와 이 하나님 나라를 복을 받는 개념으로 왜 연결하셨을까? 왜 말씀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잠깐 집중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4월 달까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 온유가 몇 번째 열매이지요? 할렐루야. 여덟 번째 열매가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기억을 더듬어 가시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쓰이는 이 온유하다, 이 믹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어원이요, 길들여진 야생말, 훈련된 동물의 모습에서 이 단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함은 이 통제 안에 있는 힘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통제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신 우리 모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셨지요.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온유함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지요. 그는 혈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살인도 저지릅니다. 그래서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넘는 시간 동안 이제 모세를 훈련시킵니다. 어떤 사람으로 훈련시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킬 때는 광야에서 그 시간 동안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훈련시켜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모세를 두시면서 모세를 온유한 자로 훈련시키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실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테스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은요, 너의 주장, 너의 성격, 너의 혈기, 너의 분노, 너에 대한 어떠한 의,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제는 네가 온유해졌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들이 하던 행위이지요. 가지고 있는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이 바로 신을 벗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 종의 모습을 가질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함은요, 단지 그냥 내가 조용한 성격이고 어떤 착한 마음이고 내가 혈기를 부르지 않는 것, 뭐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좀 자중해야지, 내가 좀 말 좀 아껴야지, 내가 좀 가만히 있어야지,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 내 신을 벗을 때 온유하게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요, 나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온유함을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셨지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잠잠한 양 같았다. 또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한 자, 온유한 사람이란 우리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우리에게 먼저 투영되어서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몇 달 전에 이사를 갔는데 저희 집 욕실에 큰 거울이 있습니다. 제가 큰 거울 있는 욕실에서 사는 지금 호사를 누리고 있는데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거울이 크니까 무심코 내 모습을 쉽게 지나가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아내와 또 티격태격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화난 모습으로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제 얼굴을 보았겠지요. 제 얼굴을 보는데 세상에, 이 화와 분이 담겨있는 제 얼굴에 제가 깜짝을 놀랐습니다. 목사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얼굴로 지금 아내와 대화를 하고 있었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얼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얼굴을 보여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서양 미술사의 르네상스 시대에요, 유명한 화가였던 이 라파엘로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라파엘로라는 화가가요, 아주 멋진 자화상이라는 그림을 남겼는데요, 제가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림은 이 사람의 얼굴이에요. 근데 르네상스 시대에 당시 자신의 얼굴을 그리는 화가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얼굴을 그려서 이제 화제가 되고 더 유명해지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또 하나의 명작 작품을 하나 남겼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변형이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저 그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시는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투영시킨 것을 발견하게 돼요. 다음 사진 보시면 자화상의 얼굴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같은, 자기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투영시키는 시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대에 이 화가가 했던 이러한 행위는 사실은 신성모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의도했던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꼬집고 희화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온유한 성도는 내 얼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가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내 얼굴을 내가 미용하고 더 젊게 가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얼굴에 비추어져서 나온다면 가장 빛이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유순해지고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 온유함은, 다섯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일 때 온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가 온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 온유함을 또한 가졌던 인물이지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십수년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가 나를 조금만 모함하고 나를 괴롭히면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 때문에 십수년을 도망다니고 심지어는 미친 척까지 해야 했지요. 분노가 치밀났겠지요. 왜 화가 안 났겠습니까? 내가 갚아주고 어떻게든 저 다윗을 없애면, 죽여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24장 보시면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마주하게 되죠.
그를 드디어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무엘상 24장 4절 보시면 마지막 구절 보시면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5절로 넘어가 보시면 다윗이요 그것조차도 마음에 찔려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어떠한 분노나 안갚음이나 복수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받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함에 대해서 온유한 자는 여섯 번째로 되갚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온유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투영되어 나옵니다. 그러한 온유한 다윗이 여러분 차지했던 기업과 땅이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그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원하시는 소망과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온유함을 품고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대로 갖고 오셨지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 너희가 여전히 분노한 일 많고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조급할 때 있다. 그리고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는 너희의 모습이 있다. 연약함이 있다. 죄악이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풍성한 땅이 주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유한 자 안에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에는요 항상 두 가지의 성격을 지닙니다. 첫 번째로 상태로서의 온유예요. 상태로서의 온유. 내가 온유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훈련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상태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온유는 우리의 행위로서의 온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온유함을 가지는 것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나의 온유함이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쟁 안에서 또 깨어진 관계 안에서 나의 이 온유함이 이제 그들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온유함으로 인하여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 안의 회복이 온유한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이 온유함은 사랑의 조건인 것이죠. 목사님 그렇다고 우리가 다 참고 다 묵인하고 다 이해만 해야 합니까? 뭐 그것은 아니지. 이 온유는 거룩한 분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 받을 때 그리고 정의 앞에 지혜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온유함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온유함은요 사실 그 어떠한 힘보다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북이를 키웠었는데요 이 애완용 거북이 뭐 커봐야 이만큼 이만합니다. 뭐 25파운드 뭐 15파운드 미만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북이는 한번 이렇게 건드리면요 어떻게 합니까? 팔과 목을 쑥 집어넣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북이를 억지로 손에 힘으로 빼려면요 성인 힘으로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목을 잡아 빼면 물리면 큰일 났지요. 근데 여러분 이 거북이의 목이 쑥 나올 수 있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어항에 따뜻한 조명을 틀어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그 쉘터로 올라와서 목을 있는 대로 다 빼고 쭉 늘어져서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온유한 사람 또 따뜻한 사람 앞에서는요 우리는 다 녹아지고 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힘은 따뜻함과 온유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내가 타인을 향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내가 아무리 나의 힘을 말로 표현해도 그런 것에 힘이 있지 않고 우리의 힘은 온유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 통제 안에 있는 온유함을 가진 자, 성을 빼앗을 만한 힘이 있다는 사실이지.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변했으면 하는데, 저 사람이 좀 변했으면 하는데, 달라졌으면 하는 분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관계 심리학 이론 중에 상호 교류 이론, 거래 분석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Transactional Theory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정의는 이렇습니다. 내 과거, 내 트랜잭션, 내 히스토리가 변하지 않듯이 상대방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새로운 히스토리, 새로운 트랜잭션을 써내려갈 때 내가 먼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 사람이 정말로 변할 수 있는 키가 바로 내가 먼저 품어야 할 온유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온유하겠습니다. 앞뒤 사람과 고백합니다. 내가 온유하겠습니다. 내가 온유하겠습니다. 절대로 남편은 쳐다보지 않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온유하면 그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의 개념을 우리가 세상의 토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땅,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기업, 받는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유산으로 땅을 받고 또 땅을 소유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합니까? 돈 있는 사람도 저 하와이 땅 어떻게든 매입하려고 소송하고 분쟁합니다. 뭐 부모님 유산 때문에 형제끼리 다투고 분쟁하는 것, 이제는 옆집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땅과 기업, 너희가 소유하는 땅은 분쟁할 필요도 없다. 아버지나 부모에게 잘 보여서 얻는 것도 아니고 빼앗을 필요도 없는 땅이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훔쳐낼 필요도 없다. 나의 성품을 담는 자, 너의 고집을 꺾는 자가 받게 될 기업으로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땅이다, 너희가 차지할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몇 에이커, 몇 평, 범위의 한계가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땅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땅을 여러분께서 저는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미국 땅의 역사를 이렇게 좀 살펴보았는데요, 미국 땅도 이제 개간되고 개척될 때 인디언들과의 또 아픈 또 과거가 있지요. 그 중에 뭐 서부에 시애틀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 시애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애틀이라는 지명이 한 인디언 추장의 이름으로 지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애틀 사셨거나 시애틀 다녀오셨는데 이걸 모르셨다면 저보다도 못하신 거예요. 미국이 백인들, 미국 백인들이 인디언들 이렇게 강제적으로 몰아내고 땅을 이렇게 전쟁할 때, 점령해 갈 때 1854년 이 미국의 대통령, 당시 대통령 피어슨 대통령이 인디언 추장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차라리 내가 그 땅을 사겠다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이 시애틀이라는 인디언 추장이에요. 피어슨 대통령에게 이제 답신을 보냅니다. 이 대통령에게 답신을 보냈던 이 내용이 우리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라서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시애틀이 답신을 이렇게 보냅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땅의 하늘, 강, 이 땅의 온기를 우리가 사거나 팔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선한 공기와 반짝이는 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진데 어떻게 우리가 거래를 하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한 조각 한 조각의 땅덩어리가 우리 백성들에겐 거룩합니다. 빛나는 이 바다의 모래알, 또 나무와 곤충들과 동물들 모두가 다 우리에게는 형제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동일한 호흡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숨결과 바람과 땅이 어떻게 저 달리는 저 철도의 철마보다 저 총들보다 더 중요합니까? 땅이 겪게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땅의 아들들이 겪게 됩니다. 그대들도 이 땅의 일부입니다. 사실은 이 편지의 내용이 많이 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추려서요, 이렇게 편집해서 발췌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에서 뭐 환경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말 드리고자 원하는 것 아니지요.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한 족장의 리더였던 사람도요, 자신이 밟고 있는 땅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땅을,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마음을 지금 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와이의 땅, 시애틀의 땅, 미국 땅,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땅을,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그럼 이제 우리에게 반문해야죠. 그럼 내가 그 땅을 위해서 무엇을 품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시편 37편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땅 조금이라도 더 가져보려고 삶의 모든 노력을 다 드리는데, 정작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저 온유한 자에게 주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으면 우리에게 주어주시겠다는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와 같으니,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49절로 넘어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수도 없는 땅입니다. 분쟁할 필요도 없어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 온유함을 가지며 그 땅의 기업을 복으로 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꺾는 자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고 내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땅을 또 한 주 동안 복으로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